실험자 가려고 영원사 가고 있습니다. 차가 영원사까지 갑니다. 차는 교차할 수 있고요. 차로 안 가고 걸어서 가는 분들은 영원사 옛길이 있습니다. 옛길은 이 계곡 따라서 계속 올라가면 돼요. 옛길도 참 예쁩니다. 실험자를 다 하면 한 8시간 걸리는데요. 오호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운전은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. 조심해서 운전하면 돼요. 여기 포인트 하나 알려드리면 영원사 가기 한 1km 전반 여기 상무지원 가는 길입니다. 포인트 또 하나 알려드리면 여기 영원사 주차장 뭐 한 50m 못 미쳐서 도서람 들어가는 들머리입니다. 여기가 영원사입니다. 저 영원사 담벼락 다시 했네요. 훨씬 더 이뻐졌는데요. 화장실도 새로 단장했네요. 되게 좋아졌어요. 화장실 쪽 여기 느티나무 뒤로 들어가면 됩니다. 일로 들어갑니다. 전 능선까지 한 700m 될 것 같은데 여기만 좀 힘들어요. 다른 데는 뭐 다 힘든 곳이 없습니다. 천천히 올라가 봅시다. 눈만 뜨면 산에 가고 싶은 거예요. 지금 8시도 안 됐습니다. 아팠던 다리가 다 나니까 너무너무 좋아요. 아, 작년 가을부터 산행을 못 했었거든요. 다리가 아파가지고. 요즘에 비가 와가지고 등산로에도 이렇게 물이 많이 흐르네요. 여기 칠암자길은 정규 등산로로 지정된 지가 몇 년 안 됐어요. 지정되기 전부터 다녀갖고 지금 여기 한 50번은 더 왔었던 것 같은데요. 이 칠암자길이 나는 너무너무 좋았어요. 오늘 아침에 눈 딱 떴는데 여기가 오고 싶었었어요. 와도 와도 좋은 곳 칠암자길입니다. 지금은 이렇게 너덜길이지만 이따 저 능선 만나면 길이 너무너무 예뻐요. 능선 다 왔습니다. 여기가 빗기재라고 해요. 오솔길이 참 예쁘죠. 여기는 사철 다 예뻐요.
너무너무 예뻐요. 너무너무 좋아요, 이 길이. 아우, 저 연두빛 좀 봐. 하, 진짜 꽃 많지, 이뻐요. 꽃보다 나는 더 이뻐, 이 연두빛이. 와, 진짜. 너무 이쁘지 않아요? 새소리도 너무 좋고. 너무 이쁘죠? 너무 이쁘다. 요즘에는 지리산 오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. 주말에는 사람들이 많아서 못 움직여요. 날에도 주말에 움직이지 말고 평일에 다녀야지. 안 그렇습니까? 아무도 안 갔나 봐요, 오늘. 얼굴에 거미줄 걸리네. 칠암자길은 숲도 볼 수 있고, 멋진 조망도 볼 수 있고, 지리산 주릉도 볼 수 있고 정말 좋습니다. 이 맛에 여기 이렇게 자주 온다니까요. 지리산 떠나기 전에 한 100번은 올 것 같은데.
짠! 길 진짜 이쁘죠? 이 맛에 칠암자 옵니다. 여기가 전망대입니다. 지리산 주흥선이 쫙 보이죠? 천안봉도 보이고요. 제섭봉도 보이고요. 쭉 옵니다. 여기가 삼정산 올라가는 길인데 이렇게 막혔어요. 이 아래가 상무주 안입니다. 지금 사람 소리나요. 여기가 전망대입니다. 스님이 자선하는데. 자선대 정말 멋있죠? 여기 앉으면 자선해야 되는데 앉기가 좀 송구스럽네요. 그냥 귀팅이 살짝 앉았다 가겠습니다. 여기서 보니까 반야봉이 바로 보이네요. 한 바퀴 돌려드리겠습니다. 여기 쏙 들어간 데가 벽소령. 사이로 있습니다.
나는 이제 여기서 하산합니다. 원전 회귀합니다. 좀 앉았다 갈게요.